일단 그냥 냄새만 맡았을 때는 예. 잡내라고는 1도 없습니다. 아, 예. 예. 일단 된장 하나, 고추장 하나. 고추장 하나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자, 고추장 맛입니다. 자, 과연 잡내가 날지 이게 지금 관건이거든요. 어? 아, 뭐죠? 이 표정은? 아, 아! 아! 예. 저는 지금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혹시 고기를 중간에 바꿔치기를 하셨나 그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네네. 잡내가 안 나요. 어, 질김 정도. 질기지도 않고 부드러워요. 정말 정육점에서 맛있는 돼지고기 사서 집에서 뭐가 제육볶음 있잖아요. 그거 그 식감이랑 똑같아요. 어머. 아니, 진짜 신기할 정도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깻잎이 어떻게 보면 좀 맞아.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네. 깻잎이랑 같이 씹어 먹으니까 네. 이 풍미도 더 깊어지고 그렇죠, 그렇죠. 저 진짜 깻잎 향이 있으니까. 그 된장 맛. 야, 고추장 지금 먹어보고 완전히... 기립박수거든요. 자, 이제 된장 맛 멧돼지. 된장 덮밥이거든요, 이번에는. 야,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또 두 가지 맛을 냈네요. 그러니까, 와. 자, 신중합니다. 고추장보다 더 맛있습니다, 이게. 오, 예. 된장이? 된장이. 아, 그래요? 된장이 더 맛있어요. 야, 아, 뭐, 맷대임은 안 돼요, 한 손. 네. 야. 아니, 진짜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와, 진짜 맛있는데요? 그리고 멧돼지를 먹으면서 저 계속 놀라요. 잡내를 조금이라도 느껴보려고 계속 지금 음미를 하고 있는데 네네. 신기할 정도로 없어요. 오. 전혀 안 나요? 전혀 안 나요. 아. 네. 그리고 이... 자, 이제 봄동국입니다, 봄동국. 이거는 왜냐면 제가 워낙에 이 맛있는 국들을 많이 먹어봤거든요. 네네. 네. 권정이도 같이 얹어서. 배추 봄동 자체를. 봄동이랑 같이. 위에다가. 아, 이걸 또 밥이랑 같이도. 이러면 어울리지. 그렇지, 그렇지. 이러면 또. 아. 이상적인 너무 맛있어. 이름이 이상적이죠. 아, 아 네네네. 아, 이거 맛있는 맛이야, 맛있어요. 알 것 같아, 너무 맛있어. 아, 예상할 수 있는 맛이네. 아, 이거네요, 이거네요. 아, 네. 아 근데 제가 지금까지 먹은 멧돼지 요리 중에 예. 단언컨대 예. 최고입니다. 일단 1등. 예. 1등. 1등입니다. 1등. 네네. 네.